제가 당대표 되고 난 이후로 뭐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던 것이고 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저는 확실히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조직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으시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아직 일주일 지났는데 전화 한 통화가 없었습니까?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아, 네 분 내지 다섯 분. 뭐 정경희 의원님을 이제 대표로 해서 네 분의 의원들이 이제 찾아오셨는데 아마 빠르면 내일 그런 어떤 저희가 토론을 아마 진행할 거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저는 확실히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내일 중으로 초선 의총을 다시 열고 거기에 대표께서 참석하셔서 직접 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또 뭐 사퇴 의사가 있었다 이런 그런 것까지 다 가감 없이 다 전달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제가 비공개로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조금 자기 의견을 갖다가 페이스북 갖다가 많이 발표를 해가지고서 그 자체가 약간의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이야기 중에 제가 비공개로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선대위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적 쇄신이 없이는 저는 뭐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뭐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뭐 이제 어떤 지점까지 오지 않, 그러니까 선대위 개편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지점 이상으로 오지 않는 이상은 선대위에 다시 복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여지를 남기는 말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든 간에 당 대표로서의 선거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너무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네.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형님이 요청하면 선대위에 복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요청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 방송 기자 거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본인이 그 당 대표로서의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네. 네,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